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업데이트된 잽 GUI를 설명드리고 맵의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사이드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맵 UI에서는 왼쪽에 아이콘 형태로 표시되던 메뉴들이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완전히 화면에서 숨길 수 없었다면 이제는 왼쪽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완전히 숨길 수 있게 되었네요. 또한 사이드바 커버 이미지 기능이 생겼습니다. 편집을 누르면 스페이스 설정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썸네일뿐 아니라 사이드바 커버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이드바를 접힌 상태로 보여줄지, 펼친 상태로 보여줄지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 기능이 커지고 이동 링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지와 링크를 통해서 회사나 기관에 대한 안내를 더할 수도 있고요.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저장해두고 쉽게 옮겨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잽 스크립트가 업데이트되면서 개발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잽 스크립트를 맵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Q 버튼을 누르면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한번더 누르면 켜진 형태로 조명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잽 스크립트 파일을 압축 파일 형태로 넣어줄 거예요. 저는 예제에 있는 비네팅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잽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기가 필요한데요. 온라인 아이디를 사용하면 별도 Node.j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리플릿입니다. 별다른 회원가입 없이 구글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나중에 GitHub 계정이 있으면 GitHub와 연동하여 쉽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Create 버튼을 눌러서 Node.js 형태의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index.js 파일의 이름을 main.js로 변경해 주세요. 예제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잽 스크립트는 app. 뒤에 하고 싶은 동작 형태로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app.addOnKeyDown은 어떤 키를 입력했을 때 실행할 동작을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뒤에 숫자는 10진수로 대문자 Q를 의미합니다. app addOnKeyDown 81이라고 입력해도 되지만 최근 업데이트로 keyCodeType.r 이렇게 숫자 대신에 대문자로 입력해도 작동합니다. function p는 function player의 약자입니다. app.camera effect로 카메라의 다양한 효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pp.camera effect 1은 1번이 비네팅 효과입니다. app.camera effect 파라미터 1하고 500을 주면 1번 효과의 영역을 500으로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if문 뒤에 가로로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경우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else if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조건에 맞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만약 키가 눌렸는데 카메라 효과가 꺼져 있다면 카메라 효과 키기, 범위 지정하기, 카메라 효과가 켜져 있다면 카메라 효과 끄기, 맵 업데이트하기, 이렇게 흐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 코드는 아래 더보기를 눌러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릿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합니다. 다시 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의 아이디를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나의 앱에 들어가 주세요. 앱 업로드를 누르고 앱 이름과 앱 설명을 입력합니다. 앱 타입은 세 가지가 있는데 미니게임과 사이드바 앱은 앱을 선택해서 맵에 불러오면 별도로 실행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노멀 앱은 맵 제작자가 자동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별도로 맵을 추가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공간에 즉시 적용됩니다.
우리는 노멀 앱으로 스포트라이트 효과 앱을 불러와서 맵에 적용하면 되겠죠? Q를 누르면 스포트라이트, R을 누르면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맵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잽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잽 스크립트를 맵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난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